총동창회 대표회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. 코로나로 인하여 교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?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.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. 전임 회장님께서 참 역할을 잘해 주셨거든요. 어려운 가운데 모이긴 힘들지라도 장학금을 그 전에보다 더 많이 전달했거든요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학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보니 동문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는데 동문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사실 우리가 모교가 없이는 오늘의 우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모교가 더 발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. 좋은 인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 후원, 또 마음의 후원을 우리 동문들께서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평 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